자, 이제 직류회로 저항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분석을 할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볼타 전지와 꼬마 전구를 전선으로 연결을 하였다. 그래서 건전지 양극에서 양의 전기들이 나오고 있다. 양전하가 나오고 있고, 꼬마 전구를 지나가면서 이제 불이 또 켜지고, 그후 양전하들은 건전지의 음극으로 다시 들어간다. 이때 양전하들의 흐름을 전류, 일렉트릭 커런트라고 한다. 그다음에 일렉트릭 커런트는 이제 프랑스 말로는 커런트 인텐시티, 전류 세기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기호는 Current Intensity에서 Intensity I라고 쓰게 된 거고. 자, 그리고 전지 전구 도선으로 연결된 이 개를 이 전체 개를 폐회로라고 한다. 폐회로, Closed Circuit이라고 하고, 폐회로일 때만 전류가 흐를 수 있다. 별표 쳐놓으시고요. 바꿔 말하면은 개회로, 열린 회로 또는 오픈 서킷이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픈 서킷의 대표적인 게 이제 도선이 단락된다든가. 또는 이제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가 이렇게 오픈된다든가 뭐 이런 게 이제 개회로죠. 그러면 당연히 전류는 흐르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잘 나와 있는데 Direction of Current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Flow of Electron. 그러니까 실제 그 얘는 양전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자가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게 원래 전류의 본질이죠. 자, 그 다음에 단 전류는 꼬마 전구를 지나가면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역학하고 똑같죠? 역학도 그 강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면서 위치 에너지 감소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 감소된 만큼 뭐가 발생해요? 열이나 빛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진 않죠? 왜냐면 강물 같은 경우는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면서 운동량이 점점 빨라지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 위치 에너지가 이제 여기 전구 지나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으니까 운동이 이제 빨라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류가 더 빠르게 흘러야 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전류는 항상 등속도로 움직입니다. 그 말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지 못하고 다른 데 소모가 됐다는 거예요. 뭘로 소모됐냐? 그러니까 열과 빛으로 소모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기본적으로 성립하지 않더라라는 얘기. 그래서 꼬마 전구에서 열이나 빛이 만약에 계속 나게 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전지가 이제 펌프 역할을 해서 그 낮아진 전류의 위치 에너지를 다시 이제 높여줘야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비유를 들면은 이제 요 그림을 비유를 많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중2 담당해서 이제 뭐 전류와 전기 뭐그 그런 부분을 가르치게 되면 이제 요또 그림을 설명을 하겠죠. 이 펌프가 건전지가 되고 얘가 이제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높여주면 물이 물레 방아를 지나가면서 위치 에너지 낮아지고 대신에 위치 에너지 낮아진 게 본인의 운동 에너지가 되진 않고 물레 방아한테 에너지를 뺏기게 되더라. 정리. 전류는 양전하의 흐름이다. 그죠? 요 이제 처음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 그 100달러 지폐 있잖아요. 그 지폐 사람이 벤자민 플랭클린입니다. 전류는 건전지의 양극에서 나와서 건전지의 음극으로 흐른다. 라는 게그 벤자민 플랭클린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게 200년 넘었죠. 그러니까 벤자민 플랭클린이 누구냐면 미국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초대 대통령으로 추천을 받았던 게 벤자민 플랭클린인데 본인이 이제 거절을 했죠. 그래서 이제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 벤자민 플랭클린인데 그 사람이 이제 출판업자인데 또 이제 과학자이기도 하고 뭐 그런 뭐 책도 쓰는 뭐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정치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초창기에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아직까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는 값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선생님, 아까 여계보 성립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립 안 하죠? 근데 전체 에너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립한다. 그죠? 그러니까 얘 물의 위치 에너지 감소인데 그게 뭘로 가요? 물레방해에 이제 또 다른 에너지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은 벤자민 플랭클린의 제안이었다. 실제 현상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한번 알아보자.
자, 실제 현상, 전류의 본질. 전류의 본질은 전지, 전구, 도선은 모두 도체이다. 이들은 자유전자를 갖고 있다. 뭐 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므로 회로 내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양자나가 아니라 자유전자, 프리 일렉트론이다. 회로 내에서 자유전자는 고위치 에너지에서 저위치 에너지로 이동한다. 그런데 고위치 에너지가 플러스 8줄이라고 하고, 라고 하면,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위치 에너지 공식이, 역학에서는 MJC지만은 이 전자기학에서는 QV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QV 공식에 집어넣으면은 Q가 마이너스 2면 V는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이 V를 뭐라 그래요? 전위. 그죠? 얘는 뭐라 그래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 그죠?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전위에 이렇게 부르면 되고, 얘는 원래 전기적 위치인데 첫 글자 따서 전위라고 된 거예요. 그 영어로는 electric potential energy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적어 보세요. electric potential energy. 쓸줄 알죠? electric potential energy. 이게 어쨌든 이제 가르치시려면 영어 단어도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고 한자 단어도 몇개좀 알아야 되고, 왜냐면 용어가 다 영어 아니면 한자로 돼 있으니까 그 단어를 쓸줄 알면 좀 설명할 때도 편하고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영어로 electric potential이라고 부르죠. electric potential.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적 위치 줄여서 전위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위는 뭐에 해당하느냐? 높이에 해당한다라고 보통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고위치 에너지가 만약에 플러스 8줄이면은, 이거 좀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 너무 심하다. 확대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손을 안 대니만 못하네. 아이고, 아이고, 됐다, 됐다, 됐다. 확대를 이렇게 하면, 네, 글자는 잘리고 잘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위치 에너지가 이제 플러스 8줄이다라고 하면, 전하량이 만약에 이제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2쿨롱이라고 하면은 전위는 마이너스 4볼트가 돼요, 그죠? 재밌는 건 뭐냐면, 위치 에너지가 높은 데는 전위로 따지면 이제 낮은 전위, 저전위가 돼요. 알겠죠? 그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은 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전위예요. 알겠죠? 좀 외워 두시고. 그러면은 그 전자가 아니라, 양전하. 예를 들어 뭐 양성자가 만약에 돌아다닌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플러스 값이니까. 얘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양전하는 좀 적어 보세요. 양전하. 기준으로 따지면은 고위치 에너지가 고전이에요. 알겠죠? 또는 고전이인 곳이 위치 에너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류는 양전하 흐름이다라고 설명을 해야 설명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실제 전자의 흐름이다라고 해버리면은 전자 입장에서는 고위치 에너지가 전위로 따지면은 오히려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양전하 기준으로는 이제 여기 있으면은 위치 에너지가 높은 건데 오히려 전자 입장에서는 여기 있어야 위치 에너지가 높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그냥 벤자민 프랭클린이 약속한 대로 그냥 따라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저전위. 예를 들어서 플러스 6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마이너스 2쿨롱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볼트 되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볼트고 얘는 마이너스 4볼트니까 얘가 어때요? 이게 고전위인 거예요. 고전위. 그래서 이제 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이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이 오히려 고전위더라. 라는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얘는 이제 위치 에너지가 높은 데서 자유전자는 위치 에너지가 높은 데서 위치 에너지가 낮은 데로 이동합니다. 별표 다섯 개 쳐놓으시고 이거는 전자만 해당하겠어요? 양전하도 똑같겠어요? 양전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고위치 에너지에서 저위치 에너지로 간다. 빨간 펜으로 좀 적어두세요. 그리고 이 사실은 예외가 없어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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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가 없어요. 근데 뭐가 좀 여러분들이 헷갈리냐? 고위치 에너지에서 고전기 위치 에너지에서 저전기 위치 에너지로 가는데
이게 양전하면은 고전위에서 저전위로 간다 이게 되는데 전자면은 저전위에서 고전위 쪽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헷갈리지만은 외워두는 수밖에 없다. 그걸 왜 그러냐? 아까 다 설명했죠. 네. 자, 그래서 자유전자는 저전위에서 고전위로 이동한다. 근데 건전지의 양극을 우리가 뭐라고 약속했어요? 고전위로 약속했단 말이죠. 음극은 저전위로 약속했단 말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전자는 그럼 결론 뭐예요? 시작. 건전지의 음극에서 나와서 건전지의 양극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제가 실제로 한번 그려봤는데 봐봐요. 자, 여기가 이제 고전이 플러스 10V인 지점이고 저전이 플러스 8V인 지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양전하가 있다고 합시다. 플러스 이클롱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이제 U는 큐브이라는 그 공식에 때려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20이 되는 거죠. 고위 에너지예요, 그죠? 그다음에 고전위에서 저전위 쪽으로 전기장이 형성됐다고 합시다. 전기장이. 그럼 이제 전기력은 F equal Q입니다. 뭐 이거는 뭐 중고등학교 때다 배우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얘는 고위치 에너지에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이동하느냐? 자, 이게 8V니까요. 이클롱하고 곱하면 플러스 16줄이죠. 그죠? 그럼 얘가 저전이에요. 그죠? 이게 오타난데. 네, 그러니까 저위치 에너지죠. 저위치 에너지. 저위치 에너지. 그래서 고위치 에너지에서 저위치 에너지로 이제 전기력을 받아가지고 이동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뭐냐? 고전위에서 저전위 쪽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전자가 되면은 이게 완전 반대로 뒤바뀐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일단은 전자가 되면은 마이너스 20줄이죠? 전자가 되면은 마이너스 16줄이에요. 그럼 전자는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림 알아보시겠죠? 네. 그래서 뭐는 일맥상통해요? 고위치 에너지에서 저위치 에너지로 간다. 그건 일맥상통해요.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자연계 모든 물리량이 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가는 곳이 전위로 따지니까 어때요? 저전위에서 고전위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플랭클린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 아래 그림처럼 양전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과 음전하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별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류의 본질이 전자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랭클린의 제안이 틀린 거죠. 근데 왜그 틀린 거를 지금까지 계속 쓰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게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면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이제 그 플러스 3 있고 마이너스 3이 뭐 이렇게 양쪽에 있다고 합시다. 이때 만약에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대로 플러스가 이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플러스가 하나 이동을 하면은 플러스가 여기 올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4개에 플러스 하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했다. 또는 뭐 고전위에서 저전위로 이동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실제로는 누가 이동해요?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전자. 그럼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원래 전류라는 거죠. 그러면 전자가 이동하면은 전자 여기 오죠?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2개니까 여기 마이너스 2고. 그다음 여기는 플러스 3개 마이너스 하나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두 개가.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나, 마이너스가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나, 그거는 물리적으로 어떻다? 똑같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중고등학교 때잘안 가르쳐 주죠?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그냥 그렇다. 또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죠? 그 뭐가 당연해요? 하나도 안 당연한데. 그래서 이렇게 내년에 중2 아들한테 설명하시면 애들이 반항도 덜하고 좋을 거예요. 전류의 정의. 전류의 정의는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Q입니다. T는 이제 시간이고 Q는 이제 전하량. 전하량인데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전기량이라고 했으면 좀덜 헷갈릴 텐데 굳이 이제 전하량이라고 해가지고 하자가 이게 강하자인가? 하여튼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5초 동안에 20쿨롱의 전하가 흐르는 것보다는 2초 동안에 10쿨롱의 전하가 흐르는 것이 훨씬 인체에 위험하다. 당연하죠. 5초 동안에 천천히 20쿨롱이 흐르면 괜찮아 버틸만해. 근데 2초 동안에 10쿨롱이 바박 흐르면은 어우 뭐 그냥 짜릿짜릿한 거지. 그럼 결국은 그 짜릿짜릿하다. 목숨 위험하다. 그거는 뭐예요? 단순히 전하량이 많다 적다예요? 아니면은 시간당 전하량이 많다 적다예요?
그죠. 시간당 전하량이 많다졌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5초 동안에 20쿨롱인 거고, 얘는 2초 동안에 10쿨롱이니까, 그죠? 시간당으로 따지면은 얘는 이제 4쿨롱 퍼 세크고, 얘는 5쿨롱 퍼 세크니까 이게 월등히 커요, 값이. 그러니까 이게 더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기호의 유래 프랑스어 intense dans du courant 네. 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I가 왔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라틴 요 얘네들이 네, 좀 많죠 보면. 라틴어가 제일 많고. 그 칼로리 있잖아요. 칼로리도 원래는 라틴어 칼로릭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저항, 레지스턴스. 한편 자유전자와 구리 원자 간의 충돌을 마찰처럼 간주하자. 그러니까 실제로 자유전자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냐? 아니에요. 역학하고 비슷해. 계속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빗방울이 떨어지잖아요. 얘가 등가속도 운동해요? 못해요. 못해요. 왠지 알아요? 공기하고 계속 이제 충돌을 하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여기 뭐 아무도 없는 그런 운동장에 혼자 움직이면 잘 가요. 그죠? 근데 주말에 강남역 가면은 못 가요. 부딪혀가지고. 그죠? 그런 거랑 똑같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가다 보면은 구리 원자하고 충돌을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일종의 마찰이라는 거지. 그죠? 자, 이를 뭐라고 한다고? 전자기학에서 저항이라고 한다. 레지스턴스. 레지스트가 이제 네, 저항하는 뜻인 거죠. 저항한다. 뭐 이런 뜻이고. 그리고 도선 전체에 저항이 있지만은 편의상 도선의 특정 부분에만 저항이 몰려 있다고 있고 나머지는 없다고 가정한다. 표 붙여놓으시고. 자, 이 얘기를 왜 중고등학교 때잘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원래는 도선에 저항이 다 있어요. 근데 편의상 저항이 한쪽에 몰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저항기라고 불러요. 레지스터. 저항을 갖고 있는 녀석. 근데 이제 기라는 말은 또 많이 뺍니다. 그래서 저항기, 저항이 혼용해서 많이 씁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건전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를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씁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물어봐. 선생님, 원래 건전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기호도 이렇게 해야 되지 맞지 않나요? 맞아요. 좋은 질문인데 왜 기호를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전위가 높고 전위가 낮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저항은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주름관처럼 이렇게 뭐 자바람 물통 알아요? MT 같은 거 캠핑 갈때 자바람 물통 쓰잖아요.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니면 그 난로에 연결돼 있는 그 뭐야 가스 빼는 통 연통이라고 하는데 그 연통도 이렇게 꾸불꾸불하죠. 네, 그렇게 되는데 기호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다음에 도선에서의 전위 변화. 자, 다음 그림처럼 전위차가 1.5V인 건전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자. 하자. 네. 입실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전력이라고 불러요. 조금 이제 용어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뭐다 아시겠지만은 그 우리가 그이 저항이 있으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동안에 여기가 이제 고전위가 되고 여기가 저전위가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전위차가 존재한다. 델타 V가 존재한다. 뭐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보통 우리가 두 글자로 전압이라고 하죠. 전기자감력. 이게 또 잘못됐죠. 일렉트릭 프레셔인데 이게 어떻게 압력이에요. 그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옛날에는 이제 현미경 높고 뭐 지식이 일천할 때니까 압력이라고 불렀어요.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말이죠. 물리적으로는 잘못된 표현이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특히나 건전지인 경우는 뭐라고 부르냐? 모티브 폴스라고 불러요. 모티브는 뭐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국어할 때 그죠? 이 소설의 모티브가 뭔가요? 뭐 그런 얘기할 때 그죠? 동기부여죠, 동기부여. 동기부여.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끔 전기가 흐르게끔 동기부여하는 힘이다. 해서 이제 이거를 전력 이렇게 불러요. 기전력 또는 그냥 기전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EMF라고도 많이 씁니다. EMF. 근데 이제 기호는 뭘 쓰느냐? 그러니까 얘는 델타 V잖아요. 얘도 델타 V이긴 한데 구분하기 위해서 입시론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1.5V, 기전력이 1.5V인 건전지를 저항하고 연결을 했어요. 자, 전지 음극의 전위를 0V라고 하자. 보통 여기다가 뭘 시켜요? 접지시키죠, 접지. 접지. 그라운드.
그라운드 철자 맞죠? 그다음에 얼스 접지 땅에 이제 전선을 묶어서 파묻어 버린다라는 건데 원래 이제 세탁고 아 이게 세탁기 뭐 이런 것들 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까 항상 이제 세탁기 뒤에 보면은 그 접지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아파트에 산다라고 하면은 아파트 베란다 옆으로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그를 그 뭐야 화단에 심어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뭐 요즘에는 이제 그 아파트 내에 그 접지가 잘돼 있죠. 여기 보면은 그 콘센트에 이렇게 뾰족하게 기역자처럼 튀어나온 게 있어요. 철인데 요게 이제 접지선인데 이게 그 전선을 타고 이제 그 뭐야 아파트 지하에 다 묻혀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이것만 꽂아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옛날에는 이제 가전제품 전부 다 뒤에 뭐 돼지꼬리처럼 접지선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접지시켰습니다. 그럼 접지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용모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뭐다 알겠지만은 자 여기 이제 Q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Q, Q. 그러면 이제 이 표면에서 전위가 얼마냐? 1분의 KQ. 이건 물리튜브였으면 다 알죠, 그죠? 네. 안 배웠으면 뭐 놔두세요. 나중에 할 거니까. 이게 일반적인 전위 공식인데, 근데 이제 지구라고 하는 거는 Q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구 자체는 전위가 0볼트인 물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전선을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전선. 근데 이제 전선은 그 저항기에만 저항을 갖고 있고, 전선 자체는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선에서는 전위가 낮아지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압광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지구가 0볼트니까요. 그럼 전선도 다 0볼트인 거지. 그래서 접지를 왜 해주느냐? 어떤 특정 전선 부분을 0볼트로 잡아주려고. 그래서 해주는 테크닉이다. 알고 좀 적어두세요. 접지를 왜 하느냐? 특정 부분, 회로의 특정 부분의 전선을 전위 0볼트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은 그 건전지의 전위차가 1.5V니까 여기가 0V면은 여기는 플러스 1.5V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전류가 나옵니다. 전류가 전기적 위치 에너지 가지고 여행 갑니다. 저 전선에는 저항이 하나도 없군요. 그러므로 전위가 불변이겠군요. 그러니까 여기 끝까지 와도 다 전위는 1.5V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저항기를 지나가는 거지. 그죠? 그럼 저항기를 지나가면 봐봐요. 자, 여기 응급 쪽이 0볼트죠? 그러면 여기도 다 마이너스 0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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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볼트 여기도 다 0볼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걸 색깔로 한번 색칠해 볼까요? 색깔로. 색깔로. 자, 빨갛게 색칠한 부분이 다 플러스 1.5볼트. 그다음에 파랗게 색칠한 부분이 다 0볼트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전선이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네. 전위가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면서 전위가 0V에서 1.5V 정도 높아진다고. 그죠? 그러면 저항을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전위가 1.5V에서 0V로 다시 낮아진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왜 초등학교 때 비의 여행 이런 거 한다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발이 되면서 위치 에너지 증가하고 다시 육지에서 비가 내리면서 위치 에너지 낮아지고 다시 강을 거쳐서 바다로 갔다가 다시 증발해서 위치 에너지 높아지고 다시 비가 내려서 위치는 낮아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위치는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잖아요. 얘도 이제 똑같은 거지. 건전지에서 위치는 높아지고 그 높아진 게다 저항기에서 다 네, 소비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전위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됐습니다. 뭐 됐고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은, 저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저항은 레지스턴스, 진행하던 전자가 구리 원자들과의 충돌로 인해서 흐름을 방해받는 현상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도선의 그런 성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질은 이제 구리 원자들과의 충돌이에요. 구리 원자들과의 충돌인데 그거 자체를 하나의 성질로 봅니다. 그러니까 역학적인 물체들은 전부 다 관성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얘도 저항이라는 성질이 있더라. 쉽게 말해 마찰력의 회로 버전이다. 그죠? 5학년, 6학년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중1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네. 마찰력의 회로 버전이다.
그럼 되게 딱딱 와닿죠? 기호는 R. 왜?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니까. 단위는 옴. 원래 그리스어는 알파, 베타, 감마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오메가로 끝나는데, 이게 대문자로는 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 물리 기호 보면은 네, 영어 잉글리시 알파벳을 기본적으로 쓰는데, 네, 단위는 이제 그리스어를 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자, 저항기 레지스터 생긴 거는 이제 저렇게 생겼습니다. 좀 많이 봤죠? 저렇게 생긴 거, 그죠? 이 보면 이제 색깔 띠도 있어요. 색깔 띠를 컬러로 바꿔서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보시면 여기에 색깔의 띠가 다 있어요. 네, 빨간색도 있고 확대를 좀 해볼까요? 네, 까만색도 있고 금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게 이제 저항의 본 모습인 거고, 그다음 기호는 이제 이렇게 쓰더라. 참고로 이제 저항기를 말할 때는 기자를 빼고 저항 기자를 빼고 저항이라고도 한다. 저항의 기하학적 성질, 기본적으로 길이가 길면 이제 저항이 커요. 길이가 길면 저항이 크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합니다. 그 도로하고 똑같죠. 도로도 그 넓으면 교통 체증이 덜하고 좁으면 교통 체증이 심하잖아. 반비례잖아요, 그죠? 저항도 예, 단면적하고 반비례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냥 정말 비유입니다. 비유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물결혼할 때 비유의 뭐 장점, 단점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냥 뭐 참고로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비례한다,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몇 참수? 1참수로 쓸수 있죠. 그래서 A하고 L을 분모 분자에 쓰시고 그다음에 비례 상수는 이제 Rho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이 Rho를 비저항이라고 하는데, 이 비저항은 단면적이 1제곱미터고 길이가 1m일 때의 저항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R이 Rho의 A분의 1이니까요. 여기다 1, 1 집어넣으면은 비저항이 곧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저항은 누구냐? 단면적이 1이고 길이가 1인 녀석의 저항이다. 근데 뭐 그거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이 비저항 자체는 물질 고유의 상수다. 물질 고유의 독특한 저항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옴의 법칙. 자,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 양단의 전위차에 비례합니다. 즉, 델타 V는 I에 비례한다라고 쓸수 있죠. 그리고 전류는 저항에 또 반비례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1참수 형태로 쓰면은 I는 R분의 델타 V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이때 편의상 델타 V의 델타는 생략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뭐 당연히 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전위는 전위가 아니라 전위차일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 델타를 안 써도 당연히 전위차인 게 자명하니까. 소비에너지, 소비에너지는 전류가 저항기를 지나면서 발생하는 열 또는 잃어버린 전기에너지인데, 이게 전압에도 비례하고 전류에도 비례하고 시간에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1참수 형태로 쓰면 V는 VIT라고 씁니다. 근데 VIT에서 이 V에다가 V는 IR을 집어넣는 거죠. 옴의 법칙 집어넣으면 I제곱R 되고, 또는 이제 I에다가 R분의 V를 집어넣으면 R분의 V제곱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세 가지가 에너지 공식이니까 외워두시면 돼. VIT, I제곱R T, R분의 V제곱T. 시작. VIT, I제곱R T, R분의 V제곱T. 특히나 이제 VIT 요거는 이제 그 줄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쟤를 이제 줄의 법칙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의 일당량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파워. 네, 파워는 이제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률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일률은 네, T분의 W. 근데 이제 전자기학에서는 이걸 전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T분의 아까 VIT 그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데, 저항에서 파워를 계산하시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공식 VIT, I제곱RT, I제곱RT, 그다음에 R분의 V제곱T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VI, I제곱R, R분의 V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단위는 줄퍼세크, 와트 이렇게.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안 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1초당 소비에너지. 자, 근데 이제 저항은 에너지를 소비하잖아요. 그럼 전지는 뭐 하겠어요? 공급하겠지. 그리고 공급 전력이라고 하고, 그래서 뭐라고 쓰냐? P는 기전력 곱하기 전류라고 씁니다. 이것도 별표 쳐놓으시고.
자, 저항기, 증렬, 병렬, 연결. 자, 이거 뭐 중3 때다 나오죠? 심지어 기술과 과정 시간에 나오죠. 원래 이제 그러니까 개정 교육 과정 전에는 예전에는 중2 때 물상책, 과학책에 이게 나왔고, 그다음에 중3 때 기술과 과정책에 또 이게 나왔고.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셨으면 무조건 두 번은 다 배우는 얘기입니다. 자. 아이고. 자, 저항기의 직렬 연결부터 먼저 좀 볼까요? 네. 일단 이제 요게 3옴, 6옴, 18볼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옴, 6옴 차이점 알겠어요? 이게 훨씬 더 길죠? 자, 이때 뭐가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은 V1, V2, 흐르는 전류는 I1, I2, 저항은 R1, R2 이렇게 돼 있고 기전력은 Y인데, 자, 뭐가 똑같아요? 전류 똑같죠? 그죠? 왜? 만약에 여기에 양전하가 5마리가 지나갔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몇 마리 지나가요? 5마리 지나가야죠. 5마리 들어왔는데 갑자기 3마리밖에 안 나와. 그럼 2마리는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입자가 어떻게 죽어요? 그죠?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5마리 들어오면 5마리 나와야 됩니다. 즉 뭐예요? 시간당 전하량이 같아요. 그리고 이 시간당 전하량은요, 원래 어떻게 쓰는 게 맞냐면은 N 곱하기 전자 전하량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가 1초에 5개 지나갔어. 그러면은 5 곱하기 일렉트론을 쓰는 거예요. 일렉트론은 1.6 곱하기 10에서 19승 쿨롱이에요. 그래서 청소년은 16살부터 19살까지다. 뭐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하실 거고. 자, 어쨌든 네, 그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이 각각의 전압, 각각의 전류, 각각의 저항에서 보시면은 지금 전류가 통제 변인이죠. 그러니까 V하고 R은 무슨 관계예요? 정비라는 게 있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3대 6 또는 1대 2죠. 그러면 전압도 1대 2로 걸린다 이런 얘기죠. 왜 전압이 1대 2겠어요? 얘가 저항이 크니까 지나가면서 위치 에너지를 많이 잃어버리는 거지 뭐. 좀 적어 보세요. 저항이 크니까 지나가면서 위치 에너지를 많이 잃어버리는 거다. 그다음에 키로프 2법칙. 키로프 2법칙이 뭐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무슨 얘기예요? 건전지에서 18V 올려주면 나머지 저항을 지나가면서 18V 다 받은 거 까먹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침에 나올 때 엄마한테 뭐 용돈 3만 원 받아서 나오면 하루 종일 뭐밥사 먹고 책 사고 뭐 학원 등록하고 하면 3만 원 다 후딱 다 쓰잖아요, 그죠? 그게 에너지 보존이죠. 그리고 혹시나 엄마가 3만 원 용돈 주셨는데, 와, 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주셨지? 그럼 10,000원만 쓰고 2만 원 남겨놔야지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엄마가, 2만 원 남았어? 내가 용돈 많이 줬구나. 너무 많이 줬네? 2만 원 다시 내놔. 이렇게 가져가시잖아. 그죠? 그래서 받은 만큼 무조건 다 써야 돼요. 공무도 마찬가지죠? 우리 항상 11월 달, 10월 달 되면 뭐예요? 보도블록 교체 작업 하잖아요. 왜? 예산이 10억인데, 그 10억을 무조건 다 집행해야 돼. 집행 덜 하면. 네, 국고에 반납해야 돼요. 국고에 반납하면. 그 다음 예산안 할 때, 의원들이 잘라요. 너네 예산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다 쓰지. 그래서 다 쓰고, 우리 모자라요. 항상 이렇게 막 알론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뭐냐? 에너지 보존이에요. 근데 그거를, 키로프는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전압의 변화량의 합은 제로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키로프 2법칙인 거예요. 별거 없죠? 네. 그러면은, 자, 여기 지나가면서, 전류가 지나가면서 전위가 높아지겠죠? 여기 지나가면서 전위가 낮아지고, 여기 지나가면서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입시로는 V1 더하기 V2라고 쓴다는 거지. 별표 쳐놓으시고. 자, 그러면은, 이 입시로는 뭐라고 쓸 거냐? I 토탈 곱하기 R 토탈. V1은 I1, R1. V2는 I2, R2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전류가 똑같았잖아요. 그냥 전류를 띡띡 없애는 거지. 남는 거는 R 토탈은 R1 더하기 R2. 이게 뭐예요? 총저항 공식 또는 등가저항 공식 또는 합성저항 공식. 됐죠? 기록이 새록새록 나실 것 같고. 지금 뭐 기간제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수업하고 있으니까 다잘 아실 거고. 근데 이제 내가 가르치는 걸잘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가르치는 게 학생들한테 전달이 잘 될지 뭐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병렬입니다. 3옴, 6옴이죠? 누가 더 저항이 커요? 얘가 크지. 왜요? 단면적이 좁잖아. 됐어요? 네, 그렇게. 그다음에 18V예요. 이거는 이거예요. 아침에 동생하고 형이 엄마한테 18만 원씩 각자 용돈을 받아서 나왔어. 그다음에 형은 롯데월드 가고 동생은 에버랜드 간 거야. 그다음에 신나게 놀고 집에 돌아왔어. 지갑에 남은 돈은 제로. 됐어요? 그래서 뭔 얘기냐? 자, 요렇게 돌아도 폐회로고요. 요렇게 돌아도 폐회로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폐회로를 한 바퀴 돌면 무조건 키로프 법칙이 성립해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V1이고 여기가 V2라고 하면 여기 바깥쪽 회로에서는 Y과 V1의 합이 0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안쪽에서도
y과 v2의 합은 0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v1, v2는 어때요? y하고 항상 똑같다. 그래서 이제 병렬일 때는 무조건 같다. 요거는 그러니까 뭐 대학물리 이상 전공자들 수준에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전압은 개별 전류, 개별 저항이다라고 했을 때 전압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전류하고 R은 반비례죠. 그러면은 여기 흐른 전류가 I1, I2면 저항이 1대2니까 전류는 2대1로 흐르다. 2대1. 무슨 말이에요? 넓은 쪽이 저항이 작고 넓으니까 전류가 많이 간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여기 막 8차선 대로야. 그러면 이쪽으로 다 가겠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막 1차선이야. 그러면 여기 아무도 안 가겠지. 뭐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I1과 I2의 합은 전체 전류다. 근데 조심해야 될게 여기 전류가 I1이고 여기 전류가 I2잖아요. I 토탈은 여기 지나가는 전류예요. 건전지 지나가는 게 I 토탈이에요, 일반적으로. 오케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I 토탈은 I1 더하기 I2인데요. 그러면 I1은 R분의 V1이고 얘도 R2분의 V2. 그러면 얘는 R 토탈분의 Y이죠. 근데 전압이 다 똑같으니까 없어지죠, 그죠? 남아있는 이게 뭐예요? 네, 공식인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외우는 게 편하냐? 통분해서 정리하면은 R1 더하기 R2분의 R1, R2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외우느냐? 합분의 곱. 알겠죠? 외워두세요. 합분의 곱!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합분의 곱! 외워두시면 돼요. 퀴즈. 다음 각 회로 해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을 비교하시오.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근데 5개념 조사하면 뭐라고 나와요? 네, 무조건 전류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전류가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전류라고 하는 거는 T분의 Q인데 이 Q가 뭐냐? 네, 전자의 개수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그래서 전류가 따라 버리면은 전자가 이제 흐르다가 죽어버렸다는 거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 알겠죠? 사람은 죽을 수 있을지언정 자연계의 돌멩이는 죽지 않죠. 입자는 죽지 않습니다. 전류는 똑같고. 그러면 R1, R2 자리를 바꿨어.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나요? 그죠? 전압도 똑같아요. 6V, 4V, 4V, 6V. 근데 이 순서로 바꾸면은 뭔가 대단한 변화가 있지 않나라고 오해를 한다고 해. 그래서 여기 물체가 두 개가 있는데 A하고 B가 있는데 얘가 2kg고 3kg고 10N이에요. 그럼 장력은 4N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반대로 바꿔. 3kg, 2kg. 그다음에 10N. 그럼 장력은 어떻게 돼요? 6N 되죠? 됐죠? 그러니까 순서로 바꾸면은 내력은 바뀐다. 뭐 이런 말씀 드린 적인데 여기서는 뭐 내력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뀔 게 없어. 똑같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항 이론은 네, 이 정도 하고 잠깐 1분 쉬었다가 네, 그 다음에 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